야, 너 좀 피곤해 보인다? 밤에 잠 못 잤냐? 아니, 잘 잤는데. 왜? 아, 그래? 뭔가 피곤해하는 표정이라 못 잔 줄 알았지. 그래서 나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. 아니야. 헛소리 하지 마. 자, 들어봐봐.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지. 알았어? 야, 너 말 잘한다. 뭘 이 정도 가지고 크크. 아, 싫어.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. 에휴, 내가 졌다. 그냥 네 맘대로 해라. 네 고집을 누가 말리냐? 그럼 네가 이번 주까지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넘겨주는 걸로 하면 되겠지? 아니, 내일까지 정리해서 보내줄게. 아직 기한 많이 남아서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괜찮은데. 난 일칠칠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후딱 정리해서 보내줄게. 괜찮지? 어, 난 상관없긴 한데. 편한 대로 해. 난 좀 별로였는데 넌 어땠냐? 너무 감동이었어. 너 우냐? 근데 마지막엔 좀 억지 감동 아니었냐? 오래 흑유유, 넌 그거 보고도 안 슬퍼? 대체 뭐가 슬픈 건지 설명 좀 해주라. 크크.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니냐? 야, 그래서 있잖아? 걔가 나한테 갑자기 오는 거야? 와, 진짜? 그래서? 빨리 얘기해봐. 저기 얘들아,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. 사람들 쳐다보잖아. 아, 미안. 알았어, 조용히 얘기할게.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? 야, 좀 쉽게 설명해봐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저기 저 사람들 싸우는데 어떡하지? 말릴까? 야, 넌 오지랖도 넓다. 어련히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. 남일에 왜 이렇게 신경 쓰냐? 야, 이 티바 말 좀 해봐. 왜 이렇게 조용하냐? 크크. 야, 장난 좀 그만 치고 빨리 가자. 이러다 수업 늦는다고, 미친놈아. 크크크. 야, 우리 이번 주말에 타투 한번 해볼래? 나는 별로. 왜? 연예인들도 많이 하잖아. 그래도 싫어. 안 할래. 넌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? 크크. 뭐든지 경험인데? 응, 안 해. 크크. 자꾸 주변에 피해줄래? 응? 정신 안 차려. 야,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? 애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지. 이 정도로 얘기해야 본인도 알아듣는다고. 벌써 내일이면 월요일이네. 아, 슬프다. 아, 내 말 듣고 있냐? 너 또 딴 생각했지? 야, 사진 좀 그만 찍어라. 밥 좀 먹자. 야, 너 진짜 멍청하다. 크크크. 네 머리는 장식이냐? 뭐래? 크크. 야,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? 크크. 넌 또 왜 이렇게 진지하냐? 크크. 듣는 본인도 웃고 있잖아. 제 머리도 장식인 듯. 크크크.
모래 멍청한 놈들이 크크. 야, 그래도 진짜 친구는 너밖에 없다. 다른 애들은 다 바쁘다고 안 왔는데. 에이, 친구 좋다는 게 뭐냐? 크크. 역시 너는 의리 있는 놈이야. 고맙다. 그래, 잘 다녀와라.